더 충격적인 게 네. 여기서 더욱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밀정들 때문에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부대변인이 정리해 줄 거예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통령실 네. 네. 이전.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가장 그 탄핵 요건을 갖춘 게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못 봐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위법한 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네. 가장 지금 정말 많은 거 박정훈 단장,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공공지구 특혜 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웬만한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영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 두 건이란 말이에요. 박정훈 네. 수사단장하고 대통령실 이전. 직접 전화했고 네. 직접 네. 예, 대통령실 이전은 직접 자기가 기획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은 위법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헌법을 위배한 거예요. 헌법. 네. 네, 결론만 먼저 어떤 네. 법을 위배했는지, 그 다음에 정부 조직법 위반, 네.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네. 위반, 그 다음에 인수위법 위반, 네. 네. 이 네 개의 법이고요. 이거보다 약한 하위 법령으로 이제 국방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네. 다섯 가지 네. 정도를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 저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섯 자, 가지 위반. 우선 헌법 위반은 뭡니까? 이 헌법 위반은 뭐냐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거는 국민투표만 안 할 뿐이지 상당히 국가에 중차대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헌법 80몇 조에 명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헌법에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집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어서 예.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예.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들 중에서는 기밀이 많아서 그게 예. 밖으로 누설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러면서도 모든 정보들이 다 총집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사전에 네. 많은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멍이 나지 않는 최적의 곳을 찾아서 예.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문재인이 무능해서 못 옮긴 게 아니라 예. 옮길 수가 없어서 못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 국정의 어떤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정 기본 계획이나 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인수위 때였고 예. 그다음에 3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거가 3월 9일 날 있었고 10일 날 당선 확정됐고 그러고 나서 3월 14일 날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예. 3월 9일 날 당선. 예. 3월 10일 날 당선 확정. 당선 확정. 예.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문짝만 이렇게 예. 그 방송에서 떠들었죠? 예.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인수위가 언제 결성됐어요? 3월 18일 공식 출범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수위가 3월 18일에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면 3월 14일에 누가 무슨 어떤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인수위가 결정했다 그래도 솔직히 그건 인수위법 위반이죠. 이 토론이 돼야 그건 네. 논쟁이 돼야 돼. 네. 인수위가 결정했다 그래도 결정하면 안 돼. 네. 네. 인수위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헌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88조일 거예요. 아마 헌법 88조에 보면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국정기본계획이나 일반정책 같은 거를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의결을 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죠. 그러면 이 국무회의의 대체제를 저쪽에서는 인수위라고 할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정은 3월 14일 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측근들끼리 결정한 거야. 예. 이거를 갖다 굳이 이 말을 붙이자면 인수위 준비위원회. 그래서 절차적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인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이게
또 헌법상에서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인수위가 그걸 하더라도 헌법하고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인수위법하고 헌법 자체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헌법상의 직권남용. 14일 날 국방부를 방문했습니까?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이 방문했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뭐 직함이 있었어요? TF. 그때는 TF.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도 없었고 어? 경호처장도 아니고 그때는. 그렇죠. 그냥 당선자 친구잖아요. 당선자 친구.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선자 친구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국방부실에 와가지고 야 와봐 국방부 네. 방패. 네.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윤한홍 김용현이 왔다고. 윤한홍은 그래도 국회의원이어도 돼요. 돼요. 국회의원은 뭐 그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네. 에이, 나라가 이렇게 아사리 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청와대는 놔둔 거예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못한 거잖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직권남용을 하게 돼.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심의 의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두 개 정도가 이제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봐야 될 게 정부조직법의 이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국방부를 통째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예. 국방부 장관을 통째로 넘겨 국방부 건물 자체를 통째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군정권과 군령권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군사에 관한 사무관장을 이제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정부조직법에 그거를 위반한 거죠. 그거를 위반하고 다짜고짜 말 한마디에 나가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받아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걸 또 왜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비비를 주냐고요. 아니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그냥 윤석열 정부 아 인수위 때가 그 대통령 5년보다 인수위 권력이 가장 세다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예비비를 이제 심의 의결한 건데 요거는 이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예. 이게 사업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승인 계획서를 만들고 이거를 승인을 받고 이 절차를 전부 무시. 예, 네, 통과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예비비도 문제예요. 예.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국가재정법에 해당되는 건데 예. 예비비 취지에 이게 맞느냐 이거. 아, 안 맞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모자라거나 긴급한 소요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그 세목 예. 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국회를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고 사전에 국무회의 의결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실 이전이 국가재정법상에 이 돈을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반대한다고 무슨 뭐가 있겠느냐만은 예비비를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 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원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조사하게 되면요. 엄청 문제 많이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자, 이걸 왜 국무회의에서 이걸 가결해가지고 돈을 넘겨줍니까? 그래도 뭐, 그때 당시는 389억인가? 예. 요것만 넘겨. 원래 496억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런데 이제 짜르고 짜라서 300 얼마 몇억 원을.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건설 예산 10억 늘어서 지금 1000억 돌파. 네. 건설 예산만. 네. 그다음에 용산 이전 비용 176억 추가되는데 추가. 청와대 리모델링. 청와대를 왜 리모델링? 역사 문화 무슨 복합 뭐 시설 만든다고 176억. 그거 김건희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알죠, 뭐. 말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청구 아닌 백재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사라집니까? 지금 3월 14일서부터 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얘가 당선되고 당선이 확정된 그 이후서부터는 나라가 개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요. 그냥 갑자기 대통령 당선자 친구가 무당들을 끌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네. 국방부에 와서 제가 요즘요, 이 고전을 읽고 있어요. 예. 뭐, 한 10년 전에 고전을 읽고 있는데,
야, 읽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 국가라는 걸 읽는데. 예. 윤석열 같은 사람이 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국정 철학, 무슨 철학, 그러니까 철인 정치, 철학자가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 같은 사람을, 이게 이끄는 국가를 참주 정치 체제의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참주 정치. 예, 이게 독재. 유명한 게. 예, 독재. 그러니까, 이, 뭐, 국민 투표나 이걸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에 됐지만 그 이후에 아주 포괄적인 독재를 하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죠. 예, 혐오했죠. 그래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인 정치. 야, 이 철학이 있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 고전들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즘.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다섯 가지 법을 그냥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그냥 위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은 재구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법 위반을 눈으로 보고도 그 법 위반을 제재를 해야 될 그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도 안 하고, 어? 검찰에 아무리 한통속이었어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심지어는 예비비를 부당하게 네. 잘라서 주는데 공범까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언젠가는 이거 밝혀질 겁니다. 예, 밝혀질 거고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야죠.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래도 그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빠른 길은 전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봐요. 예. 예. 자, 6창공간 CCTV 요 얘기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판도라 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뭐 그냥 CCTV가 저기 뭐 저기 어디에요? 그 공 저 육창 공간 말고도 예. 뭐 저기 야,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도 국방부.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에서 백재건이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양쪽 다. 양쪽 다. 예. 근데 이제 백재건은 그 국방부 CCTV는 전부 사라지고 없대요. 없대요. 그 수사관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국방부는 백재건이 왔다 갔다라는 걸 진술로만 확인했다.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도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1개월 지나면 전부 삭제된다. 덮어쓰기 형식이다. 근데 이거는 경찰이 찾아낸 거죠. 예. 그 경찰이 찾아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육군 참모총장 공간 한남동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만 살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국방부 CCTV가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삭제가 아니고 없어졌대. 그 수사관 얘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 나라가 진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야, 모르겠어요.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지 말라.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잖아요, 여기는. 오래됐어. 내가 문체부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 그냥. 오래돼서. 오래돼서. 아니, 그럼 스파이들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도 아무도 잡아내지도 못하겠네. 오래되면. 그렇죠.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죠. 도청을 다 당하고. 예. 네.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도청은. 좋아라 할걸요. 도청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워낙 뭐 미국을 한 가족 같이 생각하니까. 아니, 솔직히 박정희 정부 때도,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때 네. 도청 사건 이후로 청와대가 완전히 도청이 강화됐었죠. 네. 도청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 녹음 기능 뭐 이게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강화를 했거든요, 청와대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완비했는데 국방부로 딱 오는 순간 그냥 털려버리는데 아니 박정희 그 존경에 마지 않는 박정희 윤석열이 존경에 마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에 항의했어요. 그렇죠. 근데 항의는 못할 만한 그냥 속된 말로 아 XX나 빨아주고 앉았으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육군참모총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 그래서 CCTV에 그 짧은 기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찍힌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김종대 전 의원 말로 개나 소나 다 왔다 간 거예요. 그거를 경찰 수사관이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도라 상자라는 거. 판도라 상자다. 어떤 인물이 저기에 비칠지 몰라요.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 네. 무조건 특검 가야 된다. 네. 전 검찰을 빼고 어떻게 특검을 민간인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CCTV 분석하는데. 아 이게 저는 외국 조작 은폐 뭐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근데 경찰관이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예. 부승장님 말투 소리 목소리가 김종대님을 닮아가요. 저랑 김종대 의원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예, 김종대 의원이 왔을 때는 동접이 더 많았는데 우리는 또 법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 이제 저기 그 누구야 우리 송영길 대표가 3시에 생방송을 검찰청 들이받으면서 하거든요. 아, 예. 나를 그렇게 잡아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아가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거기서 오늘 이제 또 특별 그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송영길 TV서부터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시부터는 김성수 TV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시에는 바로 그 법원 앞에서 또 집회를 하고 첫 게스트가 부승찬 대변인 나와서 최한욱 평론가하고 대담하는 걸로서부터 최한욱 부승찬, 그 다음에 최한욱 이경, 그 다음에 김성수 안홍구, 그리고 김성수, 그 다음이 누구야? 이정원, 그 다음에 11시 타임에 김성수 최한욱 양문석, 그리고 양문석,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성수 최한욱의 심야시사, 독설 데이트 플러스 방송,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김성수 TV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국회가 나서줘야죠. 예. 민주당이 나서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물론 예. 뭐 국민들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서 어찌됐든 중요한 지점이 어딘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갖고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일 거죠. 첫 번째가 대법원장을 부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이규종이 되면 이분이 이규종한테 당한 분이야. 아, 그거는 설명해 주셔야지. 왜 이규종을 따야 되는지. 이규종은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비리 종합 세트고요. 예.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처음이잖아요. 예. 뭐 이념적, 그 다음에 재산 부풀리는 거,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게 종합 세트로 다 나왔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부승찬 책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1심에서 뭐 나왔었죠? 1심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무죄 나왔죠. 기각. 2심에서 뭐 나왔어요? 인용, 일부 인용. 그거 누가 했어요? 에? 이균용. 이균용 판사. 그 자가 지금 대법원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정훈도 잡혀가, 박정훈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에. 이재명도 잡혀가고. 맞아요. 여기에 혹시라도 딴 말하는 자는 그 자는 그냥 밀정이 아니라 적이에요. 적. 제일 처음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이균형 부동의. 예. 그래서 대법원장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거부터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자, 예. 여러분 예, 김성수 TV에 올라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구속 그 반대 탄원 지금 50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100만 명 채워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 당원 가입 동력 당원 가입 링크 옆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제 아내를 꼬시고 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자고.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하면 우리 당원을 갖다가 300만 당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300만 당원이 밀정들 다 내쫓고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서 부승찬 제주에 신고 심을 사람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200석 만들어 봅시다. 물러갑니다.